제가 이제 너무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요. 어.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서 살고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의 삶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일어날 같이. 모든 상황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들어요. 아. 그러다 보니 늦어졌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서둘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저는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. 저도 결혼하면 사실 남편하고 옆집에 살고 싶거든요. 옆집에 살고 싶거든요. 어머. 또. 한 집에서 막 그 24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어머나? 막 그. 여자 또 뭐야?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. 근데 그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그 희생이잖아요. 두 명이 만나서 뭔가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고 내 걸 포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같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좀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. 우리 사람한테는 혼자 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더불어 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. 근데 네 분 다 공통적으로 독신이 갖는 상대적인 어떤 자유로움, 즐거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적으로 계속 줍니다. 그러니까 줄어. 정말 더불어서 사는 그 즐거움, 기쁨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맞아요, 맞아요.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미련 같이 내려갔다 오세요. 제가 이상희 씨 같은 싱글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.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정말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결혼에 대한 두려움. 정말 판검사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거든요. 결혼은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상희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과 본인이 표현하는 매력이 굉장히 틀립니다. 본인은 매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이 볼 때 여성들이 보는 매력은 반감되거든요. 저는 본인의 매력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매력을 상대한테 느끼게 해줘야 돼요. 제가 아까 그 오빠가 말씀하셨던 그 짝짓기 프로그램에 같이 나갔었잖아요. 아까 오늘 설명하는데 저는 데자뷰가 온 줄 알았어요. 그때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해요. 그럼 일단 여자가 듣다가 지쳐요. 그리고 꼭 자기 힘으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경영업에 가가지고 막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. 네. 네.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서 해주면 그게 좀 오 웬일이야 이런 수가 있는데 반전의 매력이 없이 자기 입으로 막 꾸지꾸까지 읊었잖아. 그때 그랬거든요. 자기소개 막 20분 하는 거예요. 본인 자랑을 본인이 하구나. 네. 그러니까 막 약간 환장하겠더라고요, 진짜. 그런데다가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안한데. 순진해서 그래요. 네, 알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래, 그 1박 2일 동안 있어 보니까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되게 잘 챙겨요. 그리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이상인 씨 이렇게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싶었는데 근데?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오! 4, 5년 전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. 비슷해갖고.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진단을 해드리면 말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요. 언제든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을 거예요. 제가 그랬었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아내는 늘 나는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만일 수도 있는데 자만인 것 같아요. 자만이라고 자만에 가까울 수 있는데 정확히 하고 있을 거예요. 제가 그랬었거든요. 아니야. 우리나라도 엄단장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얘기했어.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이라고. 맞아요.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을 때를 서두르면 돼요. 그 부모님이 왜 그런 자극을 주시냐면 더 이상 얘기해서는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보는 순간은 아마 결혼할 여자를 그렇지. 데리고 오는 순간이다라고 무언의 지금 강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자신감을 버리고 결혼할 마음을 진심으로 먹잖아요. 그러면 여자가 나타나요. 자기를 내려놔. 네.